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과학 놀이 시간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요즘 꽃도 많이 피었어요. 친구들은 주변 어디에서 꽃을 보았나요? 유치원 가는 길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꽃을 많이 보았나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물에서 피는 종이꽃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색종이를 한번 접어주세요. 두번 접어주세요. 펼치면 4등분이 되죠? 색종이를 잘라주세요. 색종이 네 조각이 되었어요. 색종이를 세모로 한번 자르 접고 두번 접고 세번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꽃잎 모양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얼핏 보면 물방울 모양 같기도 하죠? 펼쳐볼게요. 꽃잎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물을 담아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온 종이꽃을 물 위에 띄워주세요. 종이꽃을 물에 풍덩 담그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뒤집어서 놓지 않고요. 꽃잎이 위에 오게 띄워주세요. 왜요? 쉬어요. 빨간 것도 펴지고 있고요. 핑크 꽃도 펼쳐지고 있고요. 보라꽃. 저절로 펴지고 초록꽃. 있어요, 꽃들이. 이 펴졌다. 저 저절이 뒤집지 말고 꽃잎이 위에 올라오게 해주고요. 끝. 우리 꽃잎이 어떻게 연꽃이다. 되나 관찰 좀 해볼까요? 어, 다 됐다. 다 펴졌어. 우리도 펴주자. 우리가 펴지지 않아도 얘네가 저절로 펼쳐질 거야. 이거 펴진다. 얘도 오이, 좀 펴지고 가방 있네. 같아. 응? 가방. 가방 같아? 좋다. 수영하고 아, 수영하고 있어? 있다. 얘네도 펼쳐지고 있어. 오. 얘 어디 친구야. 나랑 나 친구. 여기 펴졌다. 와, 얘 진짜 예쁘다. 오빠가 한 거야, 이거. 와, 저도 펴졌다. 우리도 펴주자. 뒤집었다. 꽃의 모양과 크기, 꽃을 만든 종이의 재질에 따라 꽃잎이 펼쳐지는 속도가 달라요. 색종이, 스케치북, 신문지,
다양한 재질의 종이로 종이꽃을 만들어 보고 꽃잎이 펼쳐지는 속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접혀져 있던 종이꽃이 어떻게 저절로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종이꽃이 물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접힌 부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관 현상 때문이에요. 물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흐르지만 모세관 현상 때문에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커다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랍니다.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나무젓가락으로 별도 만들 수 있어요. 나무젓가락 3개를 준비해 주세요.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은 나무젓가락을 5개만 사용할게요. 이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부러뜨릴 건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두 조각이 나게 자르지 않고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조각이 나지 않고 붙어 있게 반으로 부러뜨려 주세요. 반으로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치음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치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나무젓가락 중앙에 물을 떨어뜨릴게요. 제가 과학놀이를 소개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과학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많이 질문하세요. 과학 원리를 가르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아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뺏어가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공부가 아닌 놀이로 마음껏 즐겨주세요. 지금 당장은 과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초등학교 가서 과학 수업이 시작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온몸으로 경험한 것은 기억도 더 오래돼요. 지금은 과학을 놀이로 즐기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놀이로 다시 만나요.